안녕하세요. 태그마트의 이태검입니다. 오늘은 미라클 팩토리 미팽님께서 이렇게 강황가루랑 볶음 캐슈넛을 보내주셨습니다. 지금 캐슈넛은 뜯어서 옆집 사장님한테 절반은 나눠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먹으려고 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아주 고소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위팽님. 그리고 강황 전도사이신 위팽님께서 적극 추천하시고 1,000명 이벤트를 따로 안 하시고 그때 실방 참여하시고 이렇게 누구든지 주소만 알려주시면 주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려드려서 이렇게 좋은 강황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죠? 저는 마사지 안 하고 이걸로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. 이 어른 숟가락, 아빠 숟가락이면 이거 절반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절반. 절반. 이 정도면 되나요, 미팽님? 이게 아빠 숟가락으로 절반? 절반 먹어보겠습니다. 분명히 미팽님께서는 이 강황가루가 아무런 냄새 뭐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향이 있어요. 약간 민트는 아닌데 약간 화한 느낌 살짝 있어요. 무슨 냄새가 있습니다. 전혀 묻히진 않아요.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저는 조금 이런 거 좋아해요. 약간 약 같은 거, 약간 좀 쌉쌀하고 씁쓸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저는 뭐 괜찮습니다. 한번 이반 이렇게 몸에 좋다는 강황을 감사히 모아보겠습니다. 컵에 물을 가지고 왔어요. 아, 이게 말씀대로 전혀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뭐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건강한 맛이네요.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이 강황가루 아빠 숟가락 절반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, 형님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